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요즘 모바일 RPG들은 자동 전투가 많기도 하고요. 특히나 턴제 RPG들은 전투가 배속으로 진행되는 게임들이 좀 있죠.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몇 년 전에 처음 배속이 있는 게임 사운드 제작을 할 때 어떻게 사운드를 구성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나름 답을 찾았고 몇 종의 게임들을 출시해본 경험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실 듯 해서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 외에도 기획 직군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도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일반 속도에서나 배속 진행 시에도 싱크와 사운드 누락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야 한다. 이것이 목표죠. 보통 게임 기획자분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청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피치, 그러니까 음의 높이를 게임의 속도에 맞춰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고, 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개발자분들도 봤습니다. 여차하면은 묵직한 RPG 게임이 졸라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죠. 그 부분을 사운드 디렉터가 잘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대세 플랫폼이 모바일이다 보니까 많은 한국의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한 번쯤 겪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피치는 건들지 않습니다. 전혀 건들지 않고요. 건들지 마세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단락을 나눕니다. 엔진을 통해서 작업이 되는 경우에는 게임 속에서 실제 그래픽 시퀀스 구성, 파츠를 눈으로 보고 맞출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해당 씬의 영상물을 요청하셔서 유심히 보시고 단락단락 나눠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두 개 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두 개의 느낌이 좀 다르게 올 수 있거든요. 시간의 흐름, 뭐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기획자분들은 사운드를 요청 주실 때 그냥 디폴트로 영상물을 따로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론으로 와서요. 예를 들면은 전투 씬에서 준비 단계, 시전, 결과, 뭐 마무리 모션 정도로 나눠서 제작하시면 되겠죠. 결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될 테고요. 쉽게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준비 단계와 시전 등에서 구분이 애매한 경우라면은 전체 애니메이션 시퀀스의 시작 부분부터 그 해당 이벤트 시간을 표기를 해줘서 배속이 시작될 때 전체 구간당 비율로서 맞출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사운드 디자이너가 설명을 잘 풀고 제작 전에 미리 내용을 공유해서 개발자분들이 수고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죠. 확실히 배속으로 진행이 되면 완벽한 싱크라든가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는 제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사운드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내용이 은근히 많죠. 누군가 한 명이 딱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운드 적용 수준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방법, 거기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배속이 들어가는 게임 사운드 제작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방식은 단순하나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한다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파일로 만들어서 어긋나는 싱크, 또는 싱크가 안 맞아서 배속을 시전하며 스킵되는 사운드, 또는 졸라맨 이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스였습니다.